지금 내가 추천 20개가 만약에 추가로 올라가면은 하나 더 사와서 하나 더 인쇄할게요. 지금 추천이 61개니까 80되면 제가 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럼 진짜 하나 더 사올게요. 그럼 저 오늘 피비색 방패 3개 드리는 거예요. 피비색 방패값만 1억입니다. 방패값만 1억. 수수료 안, 연락이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막 비싸긴 한데 살게요. 네? 산다요? 네? 사요? 네? 사염? 샀어요. 나 손해본 거 아니지? 제발 손해본 거 아니라고 해줘.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발 고무딜이랑 디펜 붙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기존에 붙은 거는 요거 보이세요? 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첫 번째에 성공한 거 요겁니다. 보이시죠? 31개마다 만에 성공했고요. 그 이후로 55개째에 요거 성공했습니다. 괜찮죠? 완전 핵대박은 아니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킵해두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동해서 망작 하나 더 사왔어요. 갈게요 님들. 끄끄. 여러분 즐겨찾기도 해주시고 게임하실 때 심심하시면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세요. 아시겠죠? 저도 님들이랑 함께하는 게 즐거워요. 전 아닌데요? 아 잘못 눌렀어요? 갈게요. 뀨! 와! 디펜이 75%, 75나? 아! 근데 어페, 아! 뭐야! 잘못 눌렀어. 수입자님 추천 좋아요. 1%다. 좋아, 좋아. 초기화. 차라리 1이 떠야지. 그 다음에 99가 뜰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대박 떠서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싶네. 그러게, 오늘 같은 날은 좀, 방송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현실에서 기분이 좋아서 방송까지 이어오는 경우 있고 현실에서 기분이 안 좋다가 방송 켰는데 너무너무 방송을 해서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락의 서비스 종료된 건 아니었네? 그 락... 어머나 우리 글라님께서 7럭키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럭키를 받아서 두구당당 주술 아닌가? 이러면 더 암흑 기분 나? 고맙습니다 글라님. 센스있게 라그나로크 2가 서비스 종료가 됐어요. 라그나로크는 서비스 종료가 안 됐고요. 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라그나로크 IP로 여기저기 뻗어나간 게 많아서 그 모든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없애면은 더 이상 라그나로크 IP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잘 되든 안 되든 망하진 않을 겁니다. 망했다는 기준이 서비스 종료를 말한다면요. 눌러볼게요. 우와! 대박! 합쳐서 5%! 합쳐야지 겨우 5%! 정말 그것도 동물형 세트야 님들. 이거 완전 섀도우 체이스를, 마감 섀도우 체이스를 위한 그런 방패 아닌가요? 구양궁 가서 마감 섀도우 체이서가 물리 데미지도 주고 마법 데미지도 주지 않아요? 정말 마감 섀도우 체이스의 구양궁 특화작이네요. 사실 분? 2억 3천에 팝니다. 안산 말고. 갈게요. 필량 5% 이거 최저죠? 응, 안 해. 오, 고무딜이다! 고무딜이 근데 진짜 일부러 변동 캐스팅이랑 고무딜이 잘 안 붙게 해놨나봐. 지금 엄청 많이 했는데, 고무딜이랑 변동 캐스팅이 안 붙어. 고무딜이랑 변동 캐스팅이 더럽게 안 붙어요. 아,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4. 지금 5. 황보님께서 했던 횟수 지금 챙겨주고 계시고요. 갈까요? 아이! 어! 디펜이다! 구린 디펜! 지금 80번 했어요. 아, 아니지. 80번 했나요? 지금 80번 했어요. 그쵸? 아니에요? 80번 했어요? 지금 80번 했죠? 그래서 지금 또 사면은 100번째 아닙니까? 와, 돈 쓰기 쉽다. 80번 한 거예요? 사요? 데뷔 먹이 상태요? 아, 괜찮아요. 전 출출함 돼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아, 비싸. 토할 것 같아. 글쩍글쩍. 아, 얘 말고요. 자, 제발. 세 번째니까 꽤 많이 했잖아. 세 번째인데다가 꽤 많이 했으니까 되지 않을까?
알아요, 그거는. 근데 밥은 제가 알아서 줄게요. 죽기 직전에만 알려주세요, 님들이. 뀨! 아직까지는, 아, 이거 갈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 애매한데. 이런 거는 없네요. 그냥 별 미련 없이 갈수 있는 옵션들이 자꾸 뜨네요. 6 아니지? 방금 전에 7이었지? 아까 5하고 여기에 2 썼으니까 여기 계산하면 나올 것 같아요. 우와! 아, 1이다 또. 1 떴어요, 님들. 물리 데미지 두 개가 뜨네? 물리 데미지 뜨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만약에 님들 이렇게 뜨면 어떡해? 봐봐. 만약에 악마형 물리 데미지 증가 5%, 악마형 물리 데미지 증가 5% 뜨면 어떡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보님이 늦은 게 아니라, 요게 아마, 그, 뭐지? 그 송출되는 그게 딜레이가 있어서, 그치? 만약에 그렇게 뜨면은 님들 멈칫해야 됩니까? 변동 캐스팅 떴다. 완전 구려. 핵 구려. 다시요. 뀨! 우왕! 우왕! 111! 가래떡이다, 가래떡. 빼빼로데이. 님들, 빼빼로데이 떴어요. 맥스 SP? 맥스 SP 111 떴어. 신기한 숫자가 뜨네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힐량 8%에 맥스 SP 111. 다시. 뀨!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옵이 제일 좋은 거려나? 요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여기 이제, 뭐 요렇게 뜨잖아? 이거 숫자가 끝에 가까워질수록 맥스에 가까운 거야.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요런 무슨 물리 데미지 증가, 마법 데미지 증가, 내성 증가 이런 건다5% 아니면 7%가 맥스고요.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쓰고, 지금 우리가 좀 중점으로 가야 될 거는, 저는 제가 쓰려고 공격 후 딜레이 5% 감소에 여기 디펜 극작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 100까지는 안 바래도 한 그래도 상타치는 뭐80 정도는 떴으면 좋겠고, 공무 딜은 무조건 5% 떠야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디펜은 구리고요. 시청자도 111이야. 어머나 우리 여러분. 아닌데 113인데? 예이.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덕순이 좀 이쁘게 봐주세요. 와, 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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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좋고요. 와, 똥이다. 똥이다. 아, 왜 자꾸 똥만 묻냐고. 룬나나 수유라님들이, 아, 뭐, 맥스 SP 111? 우와, 대박! 님들 이런 거본적 있어요? 오. 1%. 1%면 티 내나? 1% 하면은 티가 나겠나요? 진짜 쩐다, 쩔어. 이런 게, 내가 아까 말했죠? 100만 불짜리 손. 내가 누르기만 하면은, 님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옵션을 보게 될 것이야. 내가 아무리 망했어도 저 정도는 아닌데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제 불쌍하다를 넘어서 대단하다가 됩니다. 1! 1. 슬퍼. 웃을 게 아닌데? 슬프다. 1이야, 1! 나1몇개 나왔어? 나 1만 붙고 있어 지금. 아그 1이 어쩌다가 붙는 게 아니라 계속 1이 떠. 정말 1만 뜬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53 떴구요. 53 불고기. 먹고 싶은데? 다시 뜹니다.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지금 120분 추천 가즈아. 냥냥. 디펜 92. 아까워. 저 마디펜이, 저 마디펜 옷자리가 고무딜이었다면 진짜 대박인데. 생각만 해도 소름인데. 재발점 안 되네. 아 진짜 아깝다. 아 마치 로또 안된 자의 그런 서름 낙천적인 같이. 생물결표님 아이고 추천차. 나천전 인생께서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팬가입해 주시면 제가 퀵뷰 드릴게요. 몇장안 남았어요. 퀵뷰 30회치. 아프리카 좀 보시는 분들은 다른 방 가면은 다 100개 들꾼 거 알지? 우리 방은 그냥 팬값 들교라고.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진짜 고무딜만, 마디펜이 고무딜이었으면 진짜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런 거좀 애매하네요. 아니다. 별로야. 안 애매. 취소. 다시. 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좋긴 좋은데? 상타. 맥스 HP 상타. 맥스 SP 극작인데요? 맞죠? 상타의 극작 아닙니까? 상타 극작. 아니야? 맞아? 브레스에 좋아? 정말? 잘 팔려, 이거? 근데 그냥 괜찮네요 정도가 아니라, 팔릴만 합니까? 그러면 하나 더 사와요? SP는 옵션 없는 거랑 동급이래. 솔직히 200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 퍼센트도 아니고. 뭐지? 스킬 한몇번더 쓰는 정도? 갈까요, 말까요? 님들, 간다는 기억해 주시고, 만다는 니은해 주세요. 간다, 만다. 아, 뭐야. 아까는 괜찮다더니. 다 갈라네. 아, 뭐야. 니은 한 명도 없어. 니은 한 명도 없어. 알았어, 갈게. 알았어요. 옵 하나 없다네. 아, 그래? 님들? 이거, SP는 아무리 극작 붙어도 그렇게 잘 쳐주지 않나 봐. 쌍 SP 극작 아니면은? 오케이. 갈게요. 제작 간다요. 엘리멘탈 드림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가끔 놀러오세요. 어머! 어머! 또이미 나왔네! 누가 1등 탁순 좀 써봐. 이렇게 일 많이 오는데. 사랑비 들을까, 이따가? 사랑비가 내려와. 비가 내리면. 서 있고 네가 1등 덕순이 아니라 1 떴으니까 그냥 1개 슈노님 감사합니다. 쌍 SP는 옵이 두 개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SP는 똥이란 얘기입니까? 그래? 그런 그 정도야? 다시 한번 갈아 볼게요. 구려. 다시요. 님 추천 좋아. 아, 미쳤나봐, 진짜. 아, 이거 다시 보기 해가지고, 1 나오는 것만 따야겠다, 영상을. 아니, 어떻게 1이. 님들. MT차님 추천 좋아. 1이 왜 이렇게. 아, MT천님 보셨어요? 왜 1이. 왜 1위 1 아이씨 실화냐? 이게 말이 되냐고. 아, 머리 끊겼어. 아니, 이럴 수가. 지금 세번 연속 1 나오지 않았어요? 야, 이거는 불사용 몬스터가 아니라 고무들이 1% 나왔어도 빡칠 것 같은데, 하필 그것도 불사용 몬스터에게 물리 데미지 증가 1%가 나오네. 와, 진짜 대단하다. 너도 진짜 대단하다. 설마 또1 나오진 않겠지? 어우, 소름. 2라서 다행이네. 두 배나 줬어요. 역시 착한 NPC들이에요. 1 주면은 제가 폭발할까봐 2 주는 거 보소. 지금 님들 그거 아세요? 지금 97번째 하고 있습니다. 인챈트요? 아!
뭐 나쁘고요. 이 정도는 뭐 평범한 일반인들도 이 정도는 뜨니까 뭐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어! 세트. 아씨. 어, 없어. 어, 이제 없어. 아, 100배 100개 다 썼어. 100개 다 썼어요. 100개 다 썼다고요. 20개만 더 하자. 이제는 10개씩 갑니다. 10개씩. 10개씩만. 디펜 159 뜬 게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러게. 나는 되게 빨리 떠가지고 이것도 금방 뜰 것 같았는데 또 안 뜰 땐 안 뜨네? 구려. 실량. 변캐. 어? 변캐. 어머이 변캐. 변캐 떴네요. 극작으로요. 버릴게요. 무형이면 멈춘다고? 무형이면 괜찮아? 이거 무형 몬스터면 괜찮다고요? 아, 내성이네? 내성이면 괜찮네. 둘 다 극작이네요. 아프리카 TV 7년째 보면서 별풍선 추천 처음. 아, 진짜? 나 주려고? 암즈미케템에 붙었더라면 PB생. 근데 PB생 방패는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 이거 뭐지? 바로 활용도가 좋잖아. 아! 어! 구려. 병캐자 5천만 젠이라고? 왜 지금 말했어? 지금 저주받은 피 산 돈을 다 충당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왜 지금 말했어? 벌써 다 지금 바꿔놨는데 왜 지금 말했어? 블라스티가 야온이에요? 야온이 뭐야? 야옹. 어! 변캔데요? 이건 어때요? 극작은 아니지만요. 구리니까 버릴게요. 어! 공우딜인데 구리니까 버릴게요. 어! 대박 아니네요. 대박 아니네요? 아 진짜 이거 정말 근데 재밌다. 돈 들어가는 것만 아니면 재밌어요. 하는 제가 재밌네요. 도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카츄아 도박이라던가 이 도박이라던가 뭐 행을 까는 거라던가 재미있는 게 뭐 이것저것 다른데 재밌어요. 마치 라그나로크 제로 하시는 분들은 돋보기로 이렇게 감정할 때 있잖아. 뭐 참나무 스터너나 뭐 로리로리의 신발이나 이렇게 옵션 붙은 거 확인할 때 있죠. 기둥, 황금 기둥 깔 때마다 그 두근거림이 계속 연이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와 1이다! 에! 1! 났다. 1이 났다.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1이 지금 네 번째 났습니까?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많이들 모이신 김에 제가 홍보 좀 하고 갈게요. 저는 라덕순이라고 하고요.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 라덕순입니다. 캠퀴즈는 좀 되긴 됐는데 대부분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님들이랑 게임을 같이 하면서 하는 방송을 하고 있고요. 라그나로크는 제가 몸담고 있는 RPG 중에 라그나로크 쪽을 몸담고 있습니다. 뭐 라그나로크 제로, 뭐 여러 라그나로크 M도 했다가 요즘엔 안 하고 뭐 라그나로크 R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요즘엔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간단한 게임들도 많이 하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했다가 나중에 가끔씩 놀러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겨찾기랑 팬가입이랑 추천이랑 구독이랑 다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갈게요. 뀨! 하여간 안 될 거는 뭐야? 벌써 다 썼어? 다 썼다고? 헤이온 안 하세요? 오늘은 안 할 것 같은데?
120개 쓴 거야, 나 지금? 와, 아까가 잘 뜬 거였구나. 아까가 잘 뜬 거였어. 아, 돈 부족하대. 아. 아, 10개씩 한다 해서 10개만 했나? 아, 나 흥분해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해놨으니까 괜찮네요. 타르타 강의님. 요렇게 띄워놨어요, 저도. 제가 까먹을까봐. 아니야, 이거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나의 운이 이럴 리 없어. 내 운이 이럴 리 없어. 내가 이럴 리 없어. 내 운이 이럴 리 없어. 아, 이거는 좀 미련없네요. 또 1위야 진짜. 아니야, 내가 이렇게 똥이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나올 한방의 대박, 그 대박을 위해서 나는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꺄! 다시요. 아, 누가 보면 맥스 SP인 줄. 아! 구리네요. 1위야 또! 님들,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PBJ 기사자 인젠트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 지금 내가 BJ라서 오버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1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아니, 너무 잘 나오잖아! 이 정도로 잘 나와요? 저처럼? 잘 나온대. 아, 진짜? 역시 그 BJ의 그 시청자라고. 나만 똥이 아니라 님들도 똥이었네. 하하. 위로가 되네요, 님들.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똥똥, 나 똥. 다시, 다시. 뭐야? 다시. 다시, 다시. 디펜! 사사사! 친구들 만나느라 샤샤샤. PBC는 그냥 사는 게 이득인 것 같아. 아까 살라 그랬더니 돈 아깝다 그래가지고. 한번, 뭐, 남들도 되는데 나라고 안 되겠어 하고 했는데 안 되네요? 남들은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야. 아, 공우딜! 공우딜 진짜 안 붙는다, 그치? 나 예전에 이거 PBC 기사 방패 나왔을 때 공우딜 작업했었는데. 그땐 대체 얼마 주고 샜지 내가? 그때도 돈 없었을 텐데. 공우딜! 님들 디펜이랑 공우딜! 근데 구려 어떡해! 디펜이랑 공우딜인데 겁내 구려 어떡하죠? 어떡하죠? 스타파라고? 이거 근데 누가 사겠어? 님들 같으면 사겠어요? 님들 같으면 사겠냐고요? 아니면 쓰겠어요? 근데 두 개 세트로 맞추기가 정말 힘든데 누가 사겠냐고. 솔직히 이거는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템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망작 아닙니까? 아니면 디펜이 저렇게 구리면 공속 공우딜이라도 5가 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아도 이건 안 살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쓰느냐? 아니 나도 안 쓸 것 같은데? 엄청 싸게 막 처분해주는 거 아니고서는 막 이제 뭐 저자본분들이 한테 엄청 엄청 싸게 드리는 거 아니고서는
독수님 살 쪘죠? 아니 어제만 어제 캠 켰는데 뭐 하루 만에 살이 쪄. 옷을 이런 거 입어서 그렇지. 아까부터 왜 이렇게 살 쪘냐고 그러는 거야. 똥 바보들아. 아이 오늘 시청률 최고인데 BJ 멘탈 겁나 갉아먹으시네요 다들. 갈게요 한번. 아 나도 안 사 저거는. 어 공우들! 이거 쓰라고? 안녕, 디님 추천 좋아. 디펜이 별론데? 님들 같으면 사겠어요? 만약에 님들이 공우딜 디펜작을 찾고 있는데 요게 그냥 적당한 가격에 올라왔다 하면은 이거 살 거예요? 안 사요 저라면. 호이짜님은 지금 100짜리 쓰고 있잖아. 그거 말고 그냥 가격 대비 괜찮은 쇠체용으로는 사겠어요? 후딜 5라서? 그치? 공우딜 5 나오기가 진짜 힘든데 거기에 디펜까지 붙었으니까 그냥 디펜이 아쉬워도 산다 이거죠? 디펜이 진짜 아쉽다. 60만 됐어도 60만 됐어도 60만 됐어도 어쨌든 갈진 않을게요 이거. 저 공우딜 또 5% 띄울 자신은 없어요. 근데 겁내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님들. 그래도 빨리 나와서 다행. 지금 121 정도에 떴나? 121 정도에 떴나? 126에 떴나? 121에 떴나? 지금 체크를 10시 해놔가지고. 아 왜 자꾸 먹이가지고 12세연. 아 오늘 님들 많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빠루롱님 고마워요. 이 정도는 힘내서 참아내겠습니다. 저주받은 피가 4개가 남았는데 이거 어때 쓰지? 방패 하나 더 사야 되나? 그럼 안 되겠죠? 사람 많네요. 투크 다클라가 가능하다는 점을 치고도 최근에 사람 늘어난 건 맞아요. 팩트예요. 자 지금 상황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PBC 기세 방패 하겠습니다 하고서 어떤 분께서 유튜브 팬이라고 이거를 2500에 팔아주셔가지고 해기득으로 2500에 사서 100번 정도 잡고서 인젠트를 하려고 했는데 31번 만에 요게 나와서 어! 좋아 좋아 이건 일단 킵해놓자 하고서 이거 킵해놓고서 두 번째 방패를 사가지고 51번째? 총 횟수가 50 몇 번째에 요게 아 요거 떴습니다. 요거 떠서 오 이것도 아까워. 세 번째 또 하자. 근데 방패를 또 사? 하다가 세 번째 방패 따서 제발 공우딜 나왔으면 좋겠다 하다가 드디어 120번 정도 되니까 그때쯤에 했어요. 오늘 몇 시까지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니 저 세 개가 일단 됐고요. 재련 이벤트 때 재련을 할 겁니다. 깰 생각은 없고 그 재련 방제권이랑 어떻게 섞어가지고 쓰든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잘 붙은 것 같아. 이거 나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처음에 살려고 했던 게 이렇게 디디 붙은 거 디펜 붙은 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오늘 멘탈 좀 많이 갔어요. 아니면 모바일 게임을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련 이벤트 올해 한 번 더 나오나요? 재련 이벤트는 매년 몇월이죠? 매년 사회배수인가? 사회배수인가? 그때 월마다 해요.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져서 이제는 슬슬 긴팔을 입고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련 이벤트 때 재련하시면 돼요. 그때는 확률이 좀 올라가니까. 그리고 재련 이벤트 때는 재련비도 무료입니다. 물론 재련석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사야 되지만 재련하는 비용 자체는 또 공짜이기도 해요. 확률도 올라가고요. 그때 장비 팔면 더 잘 팔려. 아 근데 재밌다 진짜. 어마 마 또 하고 싶어. 진짜 막 어 아 이번에 하면 또 진짜 나 잘할 그게 이게 내가 내 노력으로 붙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운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왠지 한번 되고 나니까 내가 하면은 더 그다음은 더 잘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또 하고 싶은 이게 도박자의 마음인가? 왠지 이번에 하면 진짜 디펜도 높은 거 고무대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왠지 이번에는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공우딜 5에 디펜 40 붙었지만 다음에 하면 디펜 70 정도 붙지 않을까. 맞아 돈 얼마 썼는지 오늘 계산해놔야겠다. 너무 많이 썼어 생각보다. 빨리 팔아서 본전을 찾아야겠다. 인첸트 단만 6,000 정도 쓴 거고, 6,000 쓴 거고, 다행히 아까 전에 PBC 기사 방패를 하나를 2,500개 주셔가지고 그거랑 3,300이랑 3,800이랑 6,800이랑 1억은 넘었네. 마비 있을 때 아껴야 되는데 얘에서 돈 들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장비 업그레이드 해야 돼. 들고 있으면 자꾸 써. 컨텐츠라는 명목하에 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갈게요. 내일 하는 날이지요. 안녕.